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빨리 키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보통 다육이는 성장이 느린 식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환경에 따라, 용토 배합에 따라, 뿌리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작게 키우는 것보다는 크게 키우는 게 뿌리가 더 많이 퍼지고 더 빠른 성장을 하기 때문에 키울 때 재밌습니다. 그러나 작은 화분에 키우는 화분들 같은 경우는 단풍이 빨리 들어가지고 보기는 좋으나 매번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 뿌리가 빠르게 고사되기 때문에 비실비실 되다가 결국은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이 환경적으로 공간이 넓다 그러면 화분은 좀 크게 사용해가지고 뿌리가 잘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육이를 빠르게 키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분갈이를 해주는 겁니다. 분갈이만 주기적으로 해줘도 다육이도 상태가 많이 좋아지는데요. 여기서 분갈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분갈이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뿌리를 다 제거를 하고 새 뿌리를 내렸을 때 더 건강한 그런 모습과 더 풍성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처음 분갈이하는 분들이 뿌리를 잘라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 또한 다육이를 처음 키웠을 때 뿌리를 자르는 게 왜 이렇게 무섭던지, 그리고 뿌리를 잘랐을 때 잎이 말라가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해서 뿌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흙만 바꾸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성장을 합니다. 조금은 성장을 하다가 서서히 성장을 멈추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화분 속에 뿌리가 꽉 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차게 되면 다육이는 성장을 멈춥니다. 그리고 서서히 단풍옷으로 옷을 갈아입는데요. 그런 모습이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으나 다육이를 오래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첫해 단풍을 봤다 그러면 두 번째는 분갈이를 할 때 기존 뿌리를 다 싹둑싹둑 자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잎이 자꾸 작아지면서 괜히 뿌리에 손을 댔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런 다육이는 뿌리를 자르지 않은 다육이보다 두 배 이상 폭풍 성장을 합니다. 뿌리를 자르지 않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기존 얼굴에서 커봐야 살짝 크는 정도에서 멈추고 결국은 뿌리가 고사되면서 자꾸 비실비실한 앙상한 줄기만 남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뿌리를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를 자주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주게 되는데 영양제를 자꾸 주게 되면 속성으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육이들 상태가 약해지고 오히려 병충해에 더 노출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다육이 영양제는 다육이가 부족한 영양분만 공급해줘야지 더 건강하게 자라는 거지, 영양분이 가득한데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영양제를 수시로 뿌려주면 결국은 뿌리에 과공급 질소가 쌓이면서 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줄 때는 분갈이된 화분과 분갈이하지 않은 화분을 나눠가지고 분갈이하지 않은 화분 위주로 영양제를 주는데, 영양제를 줄 때는 수시로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세 달 간격으로 줍니다. 조명가스로 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에 영양제를 희석해가지고 뿌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잎에 묻게 연면시비로 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조명관수로 영양제를 줬을 때 더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영양제를 줄 때는 내 키우는 환경이 어떤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라 그러면 영양분을 100% 흡수하지만 햇살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영양분이 들어가면 줄기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잎과 잎 사이가 벌어지는 웃자라임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환경들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주기보다는 상토 비율을 줄여가지고 마사와 에스라이트 비율을 높여가지고 성장을 더디게 만들어야지만 얘네들이 예쁘고 화려한 색감 그리고 오래 키울 수 있습니다.
빠르게 키우는 게 보통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빠르게 키우는 게 오히려 다육이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식물에 있어서는 모든 게 다 비슷합니다. 빠르게 키우면 풍성한 모습을 빨리 볼 수 있지만 빠르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빠르게 키우는 법 간단합니다. 기존 뿌리를 다 제거를 하고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크게 심어주고 한 2주 정도 물을 굶긴 다음에 2주 후에 물을 주면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먹은 다육이, 줄기가 목질화가 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 흙만 보충해주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안 되고 기존 뿌리를 다 제거를 하고 난 후에 새 뿌리를 내려서 심어줘야지만 예전의 풍성함, 예전의 색감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 색감이 이상하게 고유의 색깔이 아니라 약간 변이가 온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다육이 뿌리가 좋지 않은 상태, 다육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분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바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단 뿌리는 다 제거를 하고 줄기만 남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 울리카타 카바나처럼 지금 보면 뿌리를 다 제거를 한 상태죠. 왜 그러냐면 이 깍지벌레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 뿌리를 그대로 두게 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다 뿌리를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밑부분에서 뿌리가 나온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윗부분에서 뿌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 밑둥을 잘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기존의 줄기를 두기보다는 안전하게 다 제거를 하는 게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 건강하게 폭풍성장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 키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햇살 하루에 3시간 정도, 바람 잘 통하고 겨울에는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는 공간에 잘 놔둔다 그러면 1년에 한번 분갈이 할 때 기존 뿌리를 아까워하지 말고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새 화분을 심어준다 그러면 아마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홍포도 같은 경우도 제가 거의 7, 8년 정도 키우고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어떤가요? 7, 8년 된 얼굴 같나요? 지난주에 분갈이 할 때 기존 뿌리를 다 제거를 하고 새 뿌리를 내렸더니 이 지금 뿌리가 어느 정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보면 연두색 얼굴로 변해가고 있죠. 이렇듯 뿌리가 제대로만 내린다 그러면 오히려 더 건강한 얼굴, 더 풍성한 얼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